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내리는 흰눈입니다.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피어있는 꽃들에 눈이 내리니까 꽃 색상이 예쁜 색상으로 바뀌고 나무마다 눈이 소복히 쌓이니까 완전 환상적인 나무로 변했습니다. 와, 따로 눈 구경 따로 안 가도 집에서 힐링하며 이렇게 눈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시골집이고요. 장덕리. 지금 한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완전 태백의 눈꽃축제에 온 기분입니다. 이렇게 나무마다 다 장독대 위에도 쌓였고 다 소복히 쌓였습니다. 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담아 놓는 거고요. 와, 상고대가 따로 필요 없네요. 여기 집이 목련 몽우리도 하얗게 목련꽃이 몽우리가 저 폈는데 눈이 내리니까 완전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요, 무편집이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소나무에 이렇게 예쁘게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이렇게 소나무 가지에도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눈이 오고 한쪽에서는 또 비가 내리고 그러네요. 참 신기합니다. 여기 한쪽에서는 이쪽은 또 비가 와요. 그래서 여기는 땅이 다 이렇게 녹았답니다. 엄청도 눈이 많이 쏟아지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비가 신기하네요. 한쪽에는 눈이 오고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쪽에는 눈이 이렇게 내리니까 완전 눈꽃이 피었습니다. 눈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눈꽃이 피었습니다. 와, 눈 내리는 거 구경하면서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3분 영상으로 찍으며 찰칵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면 하우스 안에서 잠깐 하우스를 내려가 볼게요. 눈 내리는 날에 이렇게 하우스 안은 따스따스따스따스합니다. 하우스에 한번 문을 열고 하우스를 들어가 볼까요? 와,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제가 오늘 작업을 했답니다. 이렇게 할미꽃 모종인데요. 이쪽으로 쭉 해서 작업하는 중입니다. 할미꽃 모종을 자꾸만 해마다 해다 보니까는 쉽기는 쉬운 것 같아요. 간단하고요. 여기가 지금, 포트 하나에, 트레이 하나에, 요게 지금 100개씩,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여기 현재 있는 게 500개고요. 이쪽에 지금 아직 작업 안한 작업이 한 300개 정도는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작년에 제가 씨앗 뿌려서 만들어 놓은 할미꽃이고요. 할미꽃 모종이고요. 이거 직접 내가 씨앗 뿌려서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이렇게 쫙 해서 이 중에 동강할미꽃도 있고요, 하양할미꽃도 있고요, 노랑할미꽃도 있고요, 보라색할미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색상이 있답니다. 1년생은 여기다 놔두고요, 2년, 3년 된 거는 위에 집들 정원에 놨습니다.
눈 오는 날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있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아, 요 옆에 할미꽃 옆에 또 요거는 끈끈이 대나물인데요. 제가 그냥 놔뒀어요. 여기 자라면은 꽃이 예쁘게 봄에 피더라고요. 일찍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답니다. 좋아요, 영상 구독 눌러줘서 감사하고요. 그럭저럭 하다 보니 구독자가 만 명이 되었답니다. 텃밭농사 영농일지고요. 바오세미입니다. 영상 끝. 5분 50초로 영상 찍었습니다. 무편집입니다. 직접 올리는 거고요. 눈 내리는 날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 된다는 전설적인 전설. 내년에도 풍년을 기약하면서 토끼띠 2023년 토끼띠 토끼띠 해의 개묘년. 네,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6분 20초다. 찰칵. 고맙습니다.